훈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유의 최한기 1830년 만청죽이라고 하고요.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만청자라고 하고요.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만청죽방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농정회요. 원문 용만청자 이압 연쇄 입수 이대환 교출청즉 인미삼합자죽 지소편 분리 번역문 소무의 씨 두읍을 곱게 빠 물도 큰 사발에 넣고 꼭 짜서 맑은 즙을 낸 뒤에 쌀 3옥을 넣고 끓여 죽을 쓴다. 이 죽은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롭다. 조리법 1. 20시 두읍을 곱게 빻아 물 두 큰사발에 넣고 꼭 짜서 맑은 즙을 낸다. 2. 맑은 즙에 쌀 3옥을 넣고 죽을 쓴다. 조리기기 사발입니다. 문헌자료 2. 식료찬요 원문 주보중 명목 리소편 만청자이압 갱미삼합 도연 입수이대잔 교려취즉 창미자죽 공심식지 번역문 중초를 보하고 눈을 맑게 하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하려면 20시 두읍과 냅쌀 3읍을 준비한다. 20시를 찍고 갈은 다음 물 2주 대접을 넣고 꼭 짜서 즙을 내고 맵쌀을 넣고 죽을 끓여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20시 두업을 찌어 간다. 2. 1회 물 두 대접을 넣고 짜서 즙을 낸다. 3. 맵쌀 3업을 넣고 죽을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식료찬요 원문 주보중 명목 리소편 만청자 이압 갱미삼합 청자 도세 입수이대잔 교려취즙 창미자죽 공심식지 번역문 중초를 보하고 눈을 맑게 하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하려면 20시 두읍과 맵쌀 3옥을 준비한다. 20시를 찌어 부순 다음 물 두 대접을 넣고 꼭 짜서 즙을 내고 맵쌀을 넣고 죽을 끓여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20시 두업을 찌어간다. 2. 1회 물 두 대접을 넣고 짜서 즙을 낸다. 3. 맵쌀 3업을 넣고 죽을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4. 임원16지 보양지 원문 5. 보중명목 리소편 만청자이압 도세 입수 이대잔 교려 취즙 척갱미 삼합자죽 공심식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중초를 보해 눈을 맑게 하고 소변을 잘 보게 한다. 20시 두업을 빠 부수고 물 두 잔을 또 큰 잔을 넣고 짜서 즙을 걸러낸다. 맵쌀 삼업을 넣고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20시 두업을 빠 부순다. 2. 물 두 큰 잔을 넣고 짜서 즙을 걸러낸다. 3. 맵쌀 3업을 넣고 죽을 쓴다. 입니다.